네, 오늘은 문서 재단기를 가지고 그 미니 학습지를 자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요게 문서 재단기거든요. 요게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요거는 23cm짜리고 이거보다 더큰거 이렇게 좀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굳이 A4 용지를 사용하는 데는 이거로 충분한 것 같고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한꺼번에 뭐 몇십 장이 잘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중간을 가운데를 이렇게 넣습니다. 가운데를 놓고서 이걸 내리고서 이렇게 쭉한 번에 좀 힘을 들여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잘라집니다. 여기 한 6장, 7장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여기 중간, 여기 라인이 있죠? 여기 지금 라인이 있습니다. 여기다 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위가 필요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. 이렇게. 아이들은 뭐 눈이 좋아서 미니 학습지로 해도 그 웬만한 내용은 미니 학습지로 가능합니다. 가령 인성교육 노래 또는 패러디송 학습지 같은 거는 굳이 그 A4 그 용지로 하실 필요 없죠.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원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. 네, 이건 2,000원인가 1,000원인가 준것 같아요. 이렇게